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300명이 되었는데 제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PHP 제가 좀 PHP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조금 기초적으로 좀 너무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좀 중요한 포문, 구독자 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포문을 뭐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똑같은데 포문을 왜 도대체 왜 사용하느냐, 포문을 왜 사용하는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제가 쓰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독자가 현재 제가 300명이 됐는데 구독자 1님 정말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 복사를 하고요. 구독자 2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3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300번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걸 편지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도 고맙다라는 인사를 한다고 편지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걸 300번 예, 300번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복사 붙여넣기도 300번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래서 포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말이죠. C 언어, PHP, 뭐 자바, 뭐 파이썬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포문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 간단한 제가 HTML을 만들고 그리고 body HTML의 본문을 시작하겠다라는 태그가 body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 태그를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TR 태그는 한 칸이란 뜻이고요. TD는 그 테이블의 셀입니다. 셀. 그 다음에 자, 셀이 제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현재 셀이 TD가 두 개 들어가면 칸이 가로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R이 한 칸이고 TD가 가로로 두 칸입니다. 자, 여기에 PHP 강좌니까요. PHP 강좌니까 PHP 구문을 이제 넣어줄 겁니다. 자, PHP 선언문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끝낼 부분에는 이렇게 닫아주는 걸 하고요. 포문을 작성할 건데 포문의 예시는 변수 i 초기화를 1로 해주겠습니다. 1로 구독자 한 명에 대해서 1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걸 0으로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 구독자 0, 구독자 0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i를 1로 하면 1부터 반복이 됩니다. 자, i를 1로 두고 i를 몇 가지 301까지 이러면은 1부터 30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301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수 i를 1의 증감 연산자로 증감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PHP 구문 끝나는 부분에 이걸 닫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는 부분. 네. 이렇게 여는 부분이 생기고 이제 반복할 구문을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제가 구독자 300분한테 정말 감사드리다라는 인사를 해드리고 싶지만 구독자
그 유튜브 시스템도 그런데 구독자가 누가 했는지 비공개로 두면은 어떤 분이 해주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로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하고요. 그리고 PHP문을 출력할 때는 물음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 PHP 선언하고 에코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는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변수 i를 출력하겠다 라고 하고 자 구독자 띄우고 변수 i에 1 2 3 4 5 6 7 8 1의 숫자가 들어가고 구독자 땡땡님 하고 td는 한 칸이라 했죠. 그리고 td 두 번째 칸에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겁니다. 정말 구독 이게 노트북 사양이 안 좋아서 뜨는 겁니다. 예, 죄송하고요. 정말 구독 감사드립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남들보다 느리지만, 천천히 묵묵히 방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요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자, FTP를 지금 FTP인데 자, 새로 리오픈 해주고 다시 저장하고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자 1님 정말 구독 감사드립니다. 거북이처럼 남들보다 느리지만 천천히 묵묵히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300번 출력하게 됩니다. 예, 구독자 300명에 대해서 똑같은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요. 이게 예를 들어 뭐 구독자 300명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 한 1000명, 만명, 10만명, 500만명, 뭐 100만명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트 하나를 넣어주고요. 특수문자. 이렇게 하트 하나를 넣어줍니다. 구독자 300명 감사드립니다.